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펠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우리 귀족님들, 무서운 이야기를 사랑하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김펠트님. 네, 안녕하세요. 김펠트님, 오늘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아시는 귀족님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 이게 무거운 이야기겠죠? 네, 제가 전에 시참했을 때 얘기를 해드렸던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 친구가 어떤 사건으로 귀신을 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혹시나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거를 떠나서 이제 조언을 얻으려고 시참에 참여한 거라서 이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그렇죠. 김펠트님이 이제 참여하셨던 게 할아버지 집에 세 가지 금기사항이었죠. 그죠? 네네네. 네, 그 허섭이 봤던 거, 난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 소름 끼쳐가지고. 그리고 그 스님, 그죠? 네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기리시죠. 전 시참 때 저는 친구가 귀신 보는 이유를 이제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때 키워드로 무당, 아들, 주술, 폐쇄공포증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허락을 받기도 했고, 또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위에 이런 걸 알만한 사람이 없어서 시참을 하게 됐어요. 네. 친구의 가정사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는 집안이 대구에서 꽤나 돈이 있는 집안이에요. 아파트 여러 채 사서 돈 먹고 돈 먹기 할 정도? 그 정도? 직업이 따로 있으시면서 그렇게 취미로 하실 정도거든요. 네. 친가 쪽도 좀 돈이 많으시고. 친구의 친할머니께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시절에 아들 셋을 낳으셨고. 그 중에 막내가 이제 제 친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 시절에 아들 셋이면은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으셨을지 상상이 가실 텐데. 예, 그때 시절에는. 그죠? 그쵸, 네. 네. 그 이후로 그 삼형제가 모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낳는 족족 딸이었어요. 오.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들이 뭐가 아쉬워서 아들을 못 낳나. 이건 다 며느리 탓이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쥐잡듯이 잡으셨는데, 뭐. 과거 얘기는 차치하고, 그래서 제 친구는 사실 셋째 딸이지만 첫째 딸이에요. 네. 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구의 그 큰아빠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에 친구가 6살이 될 때까지 삼형제 분들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큰아빠의 생신이셨어요. 삼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 댁에 모였고, 가족끼리 모여서 놀다가 술에 취하셔서 삼형제 가족들은 노래방에 가기로 했대요. 큰아버지가 노래방을 좋아하셔서 술을 마시면 항상 노래방에 가자고 하셨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할머니가 애들을 맡아줄 테니 놀다 와라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던 할머니가 웃어주시면서 다른 애들은 다 집에 두고 할머니랑 좋은 곳에 가자고 했대요. 예? 할머니가 웃으면서 가자고 하니까 그때 6살이었던 제 친구는 좋다고 따라 나섰고, 저녁이라 해가 다 져버린 상황에서 할머니를 따라갔대요. 예. 그 상태에서 할머니는 택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주소를 부르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참을 갔대요. 그리고 택시는 산의 초입에 멈췄어요. 뭐야? 예.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차로 갈 수 있는 한계라서 택시가 거기까지 데려다 준 것 같대요. 예. 할머니가 친구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내렸고, 어두운 데다가 산이니까 무서워진 친구가 안 가려고 버팅기니까 할머니는 말 들으라고, 안 들으면 거기다 버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친구는 울면서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반쯤 끌려가면서 한참을 걸었대요. 그러다가 앞에 웬 집 하나가 보이더래요. 네. 돌로 만든 울타리에 좀 낡은 양옥집이었대요. 그 울타리 앞에는 그때 당시에 제 친구의 엄마보단 나이가 많은 할머니보다는 어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고요. 할머니가 자기를 끌고 그 여자한테 가더니 자기 손을, 친구 손을 둘 다 그 여자한테 전해주듯이 쥐어주고는 이제 이 아줌마가 네 엄마다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셨대요. 친구는 뭔가 잘못된 걸 느껴서 할머니한테 가려고 했지만 아줌마가 손을 잡고는 집으로 억지로 끌고 가셨어요. 울면서 소리를 질러도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대요. 아줌마는 계속 친구를 끌고 갔고 친구는 울면서 저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친구를 잡습니다. 네. 그러고 친구는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는 어두운 곳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눈을 뜨려고 하니까 모래 같은 게 자꾸 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눈도 제대로 못 떴대요. 발 아래에도 뭔가 밟히고 머리 위로도 뭔가 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를 설명하자면 다리를 쭈그린 상태로 팔로 무릎을 안고 있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야? 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발을 펼 수도 머리를 들 수도 없었대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친구는 거기서 다음날 정오가 넘게 갇혀 있었어요. 네.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엄마를 찾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게 됐대요. 자기가 그곳에 반나절 넘게 갇혀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대요. 네. 자기는 그 순간이 반나절밖에 안 됐다는 게 제일 놀라웠대요. 네. 주변이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한테 안겨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 친구는 6살의 나이에 이제 심리치료, 우울증 치료, 최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 눈에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사건으로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지하철을 못 타요. 특히나 1호선은. 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된 것도 성인 이후부터였고 그것도 10층 이상은 아직도 힘들대요. 제일 먼저 본 귀신은 자기 언니들이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얘기했고 그날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혼났대요. 예.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차면서 자기가 보이는 게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걸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죠. 네. 부모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이제 둘 중 하나였대요. 친구를 정신과에 보내거나 교회로 보내서 저 이제 안 보여요 라고 할 때까지 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떤 귀신은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왔대요. 네. 저기 귀신이 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대요.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그 귀신이 나를 통해서 자기가 이곳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는 듯이 입이 주체가 안 됐대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 학교를 정말 많이 옮겼대요. 예.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전학을 와서 친해진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래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대꾸도 안 하는 제가 오히려 나았대요. 다른 애들보다. 제 집에서 귀신 봤을 때도 그 친구는 제가 자기랑 절교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근과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동안. 전 시참에서 금방 이사를 친구가 갔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두 달간의 텀이 있었고 제 친구는 자기 방문을 잠궈놓고 옷방에서 잤어요. 그 두 달 동안. 네. 물리적으로 잠궈둔다고 그 귀신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친구는 이사 직전까지 그 방문을 잠궈놓고 자기 방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렸대요. 새 집으로 따라올까봐. 그런 일이 있었고 친구가 성인이 된 지 조금 지났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영양제도 잘 안 드시던 분인데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친구는 안 슬펐대요. 솔직히 말해서.
친구의 기억상에서 할머니는 자기한테 말보다 욕을 더 많이 하시던 분이셨고 자기를 버리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제 친구에게 집중적으로 얘가 우리 첫째 아들을 망쳤다.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었어야 됐는데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때 이후로 친구의 아버지는 할머니와 반쯤 연을 끊고 어머니와 친구는 그때 이후로 할머니를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는 좋은 곳에 못 갔을 거다.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친구는 이때다 싶어서 물어본 거죠. 네. 그때 자기는 기억이 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할머니가 큰아빠 아들 얘기할 때마다 무슨 소린가 했다.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자기가. 그래서 친구는 15년이 더 지나서야 그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아줌마는 뭐 당연히 생각하셨다시피 무당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가서 돈을 퍼주던 무당. 할머니는 자기 세 아들이 잘 된 게 다 그 무당 덕분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다른 건 다 무당 말대로 됐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또 그 무당에게 찾아갔고 그 무당은 막내 아들의 며느리가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형제들의 길을 펴지 못한다. 그 며느리는 애 셋을 잃어야 기가 죽을 여자고 헐. 그래야 너희 아들들이 모두 기가 편다고 했대요. 예. 그러고 어떤 말이 더 어갔는지는 친구도 그 친구의 엄마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건 그게 다니까. 그 대화를 끝으로 뭐 제 친구를 무당한테 주기로 한 건지 대신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큰아빠의 생일날 일을 치르신 거죠. 네. 취하면 노래방 가는 것 아니까. 애초에 노래방에 간 시기가 늦었다 보니까 다들 놀고 나오시니까 12시가 지났었대요. 다들 애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돌아갔는데 네. 할머니가 울면서 애들 방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잠깐 잠든 사이에 제 친구가 나가버렸다. 거짓말. 나는 분명히 애들을 다 재우고 나도 잠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제 친구가 나갔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랑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화내기 이전에 친구를 찾아야 하니까 다 같이 이제 큰아빠랑 큰엄마랑 나가서 친구를 찾았대요. 네. 하지만 친구는 거기에 없었죠. 해가 어스름하게 뜰 때까지 친구를 못 찾았어요. 분위기는 대충 상상이 가실 거고 친구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셨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언제까지 깨어 있으셨는지 나가는 소리는 못 들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할머니야 뭐 못 들었다 언제 잠든지도 모르겠다 하셨고요. 모르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경찰에 슬슬 신고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뒤졌는데 마을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큰아빠의 10살짜리 첫째 딸이 제 친구는 할머니랑 나갔었다고. 근데 그러고 할머니 혼자 왔다고 이제 첫째 딸이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할머니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애들 다 재우고 나도 잠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이제 할머니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무슨 일인지 어디다 애를 뒀는지 말하라고 해도 할머니는 계속 모른다고 했대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난 게 평소에 할머니가 택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어디 나가실 때마다 거기다 전화해서 택시를 부르셨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있는 전화기에다가 제 다이얼을 눌러봤더니 택시 번호가 떴고 그쪽에다가 이 주소에서 이 시간쯤에 출발하는 택시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사이 어디 보낸 적 있냐고 물어봐서 그 택시 기사님을 연결받았고 그 기사님한테 할머니가 내린 주소를 받게 됐어요. 할머니를 집에 냅두고 다들 거기로 바로 갔대요. 도착하니까 산이고 할머니가 길도 없는 곳을 걸을 정도의 그 정도로 건강하진 않으셨어서 네. 길이 있는 곳으로 산을 막 쏘다니셨대요.
길이 갈라지면 팀을 나눠가지고 점점 퍼지면서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그 아줌마의 집을 찾은 거예요. 찾으신 분이 둘째 큰아빠 부부셨는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친구를 산에다가 버린 줄 알고 근처에서 여자애나 애가 우는 소리 못 들었냐, 여기 근처에서 애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보통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요, 못 들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떡해요가 보통 보편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를 듣고는 둘째 큰아빠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몰라요 하고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네. 그래서 둘째 큰아빠가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시간대쯤에 애 소리 정말 못 들었냐, 시간도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 못 들었다고요 이러면서 그냥 대충 말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이상하게 느껴졌대요. 예. 그렇다고 뭐라 하기도 애매하니까 우선 그 집을 떠난 뒤에 다시 모여서 이쯤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전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머리를 모아가지고 생각하기에는 그 집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내린 시간과 그 이후에 다시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한 시간이 30분이 안 넘어요. 그럼 당연히 그 근처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집에서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그 집에 다시 갔대요. 이게 부모로서 의심이 생기면은 살짝 이제 조금의 의심이라도 네가 범인이지 이렇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네.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다들. 그럼요. 그래서 첫째 큰아빠랑 둘째 큰아빠랑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의 집안을 뒤집어 엎었대요. 그냥 다들 제정신이 아니셨으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발견이 안 됐어요 제 친구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의 큰엄마가 친구를 발견하셨어요. 큰아빠들과 친구의 아버지는 집안을 뒤집어 엎고 계셨고 큰엄마분들은 날뛰는 그 아줌마를 부여잡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문득 장독대에 시선이 갔는데 장독대가 이상했대요. 오 뭐야. 어떻게 이상했냐면 네. 장독대를 씻어서 말려뒀는지 장독대들이 다 비어있었대요. 근데 한 장독대만 맨 흙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대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장독대를 그냥 흙바닥에 뒤집어 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슬쩍 들어 올려 봤는데 안에 마취로시카처럼 작은 장독대가 있었대요. 그게 이상했대요. 장독대 안에 장독대가 있는 게. 그걸 꺼내 봤더니 그 안에 제 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장독대 바닥에 등을 댄 채로 아까 얘기했던 다리를 쭈그린 상태로 팔로 무릎을 안고 있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그 자세로 장독대의 가로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장독대에는 쌀이 가득 들어가 있었고요. 친구의 머리카락만 쌀 위에 몇 가닥 있어서 꺼내보니까 친구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친구가 발견이 됐는데 애를 장독에서 꺼냈는데 친구가 반응이 없더래요.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안아들고 여기저기 주물러 가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친구의 기억과 이어지고요. 제 친구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는 자기가 이상했던 이유, 귀신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나온 얘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이야기를 시참해서 해보자고 허락을 해주고 예? 지금 최근에 주위에 용한 무당집이 있는지 알아보곤 있는데 네. 제 친구도 저도 그쪽엔 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곤 있는데 그 이유가 얼마 전부터 꿈에 그 아줌마가 나온대요. 그 아줌마는 큰엄마들이 친구를 꺼내는 사이에 도망가서 결국 못 찾았대요. 네.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갇혀있는 꿈 같은 건 자주 꿨는데 그 아줌마는 얼굴도 기억도 안 났대요. 네. 옛날이니까. 근데 꿈에 웬 아줌마가 나왔는데 딱 봐도 아 그 아줌마다 싶더래요. 근데 꿈에서 그 아줌마가 제 친구를 보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쫓아온대요. 예. 우리 딸, 우리 딸 이러면서 쫓아와서는 결국에는 친구를 붙잡고 친구 얼굴에다가 자기 입에서 나온 쌀을 막 쏟아 붓는 꿈을 꾼대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개꿈이길 바라긴 한데 네. 그런 지가 지금 반년이 다 돼가요.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도 주위에 찾아보고 있거든요. 친구는 집안이 기독교다 보니까 이제 저랑 다른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친구 대신에 이런 걸 찾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귀족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참여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귀신을 봐오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네네. 계속 보고 계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맨정신에 보시나요, 그분이? 네, 그냥 맨정신에 봐요. 뭐 미성년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편이실까요? 네, 조금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있는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일단은 제가 들었을 때는 할머니가 그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친구분을 어릴 적에 데리고 가서 장독대에다가 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렇게 냅뒀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사람을 해하려는 거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와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사실 세탄이라는 거를 만들거나 뭐 아니면 태자귀 이런 걸 만들 때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을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장독대에 넣어서 뭔가 한이 많은 상태에서 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을 부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되먹지 못한 무당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그 무당에게 속박된 어린 귀신들이 말을 잘 듣고 훨씬 더 뭔가 좀 예민하게 더 맞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정말 옛날 방법이기도 해요. 요즘에 어떻게 누가 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친구분이라고 해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이 일어난 지 이제 20년 조금 남았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세탄이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아, 근데 이런 게 이제 현실에 있구나. 얘기로만 대부분 들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가 아니라 네. 저랑 다른 친구들이 찾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친구가 지금 부모님도 기독교시지만 그냥 무당의 분위기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게 맞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도 무당집에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걔가 못 가니까 주변 친구들이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친구분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계신 상태고 그 네. 꿈에 자꾸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까지는 네. 이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많았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무슨 뭐가 열렸다거나 해서 귀신을 보는구나 라고 했지 딱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꿈을 꾼다고 하니까 좀 더 심각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당집에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네,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무당집에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네. 종교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들으셔도 되고 참고 정도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당집에 가봤자 요즘에 엄청나게 도와줄 무당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종교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의학적으로 풀어주시되 정말 내가 마음을 좀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맞는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가 네. 아니어도 돼요. 그게 불교여도 되고 천주교여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맞는 종교를 찾아서 어느 정도 그쪽에 기대는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당집에 오히려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펠트님의 친구분이 원하시는 종교를 가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종교가 아니라. 네네.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분은 절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천주교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의학적인 치료가 먼저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충격과 고통과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귀신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그걸 메운 다음에 다음 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펠트님도 펠트님이시지만 펠트님 친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펠트님 친구분이 잘못하신 게 없다. 하나도.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 아프시고 힘든 과정 속은 아는데 그 과정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먼저 의사분과 계속 충분한 상담과 이제 약물치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네, 정신과 쪽은 그렇게 받아가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을 둘 곳인 종교를 찾아보시는 거. 본인이 원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좀 길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네네. 때는 모든 건 다 무속적으로 푸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가서 또 나쁜 무당 만나면 또 똑같이 더 엮여서 들어가고 취약이죠. 계속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구멍 뚫린 사람들 훤히 보이거든요. 아, 그 사람들 이용하기 정말 네. 편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조금이나마 네. 제 의견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조금이나마 더 네네.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참고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댓글 남겨주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펠트님 너무너무 또 힘든 이야기 감사드리고 친구분도 절대 잘못 하나도 없다. 어느 누가 김펠트님의 친구분이 잘못을 했다고 욕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펠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구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많이 힘드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어느 분이 겪어도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고 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어떤 무당을 찾아가세요. 어떤 뭐 어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무조건 의학적인 치료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내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종교를 찾아보는 거. 그거는 가족이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그것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김펠트님의 친구분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